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경찰관이 왕회는 그 자신이 나와버린 경찰서 안에서 주인한테 귓바망이 한 대를 얻어맞았었는데, 이어 왕회는 이놈들이 자신이랑 같은 레벨이 아니란 걸 느끼고는 위층에 옌총민한테 데려갔다고 합니다. 이어 2층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 보자 옌총민 이놈은 지금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왕회구나. 왜? 이 점심시간에 쉬지도 않고. 하지만 말입니다. 뭔 시꺼멓게 차려입은 놈들이 열다섯 명이서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? 옌총민은 이 먹던 도시락을 확 얻고는 왕위에 보고 묻는데, 그러자 왕위에는 그 자신이 볼을 슬슬 어루만지면서 얘기를 하는데, 네 사장님, 아까 저기 저 뚱뚱한 류팡즈가 돈 10만 위에는 잃어버렸다고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. 하지만 저희 태도가 그닥지 않다고 이 주인이라는 형님을 불러왔죠. 그리고 이 저희 귓바망이 한 대를 갈기고 저한테 권총까지 대여섯 자루를 들이댑디다. 뭐? 그러다 옌총민은 이 재상을 땅 하고 치는데, 네, 요 왕괴란 놈은 지금 자기가 당한 걸 자기네 두목인 옌총민한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건데, 돈이고 뭐고는 모르겠고 뭐라고 감히 경찰서에서 우리 경찰들한테 총을 들이밀어? 야, 너희놈아, 너 대가리가 몇 개야? 어? 일로 와 봐라. 옌총민은 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주인을 보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데, 그러자 주인은 속이 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더니 니놈이 딱 그러하네. 아가리 닥치고 조용해라. 내 서판 구역에 왕주인입니다 이놈아. 응? 사실 이때 주인은 이 남쪽의 상하에서 활동을 하다가 금방 올라온 거였었기에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주인인지 뭔지 지금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. 너 여기가 어떠한 곳인지 모르니? 왜? 지금 누구 있니? 애들을 끌고 내 사무실로 올라오라. 하지만 어제도 얘기했었다시피 그날 점심시간이어서 이 경찰들이 별로 없었는데, 이후 옌총민이 그 들어온 놈들을 자세하게 관찰하자 다들 지금 허리 뒤춤이며 아니면 이 왼쪽 가슴이 두툼하게 부풀어 올라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쭈쭈? 요것들 봐라. 감히 권총들을 차고 나 이 옌총민이 사무실로 들어와? 니놈들 총기 허가증은 있는 놈들이야? 꼬라지를 보하니 다 없겠는데 딱 잘 걸러들었다. 다들 총기를 내려놓고 손 들고 서 있어라 이놈들아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시꺼먼 깡패놈들은 다들 피식 썩소만 띄우면서 쳐다만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것들이 지금 웃어? 옌총민은 사실 자신이 경찰서장 사무실이니 이 권총을 몸에 안 차고 있었는데, 하여대뜸 벌떠덕 일어나서 이 벽에 걸려둔 권총 홀스터로 달려가는데 말입니다. 이 누군가 그 옌총민이 목덜미를 잡아 끌더니 퉁 하고 머리통을 매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옌총민이 머리가 뚜해지면서 이 다리가 풀려서 눌러앉는데, 이어 올려다 보니 네, 그것은 바로 쥐잉인 게 아니겠습니까? 쥐잉은 지금 사무실에 있는 유리로 된 담배 재더리로 그 자신이 머리통을 내리깐 거였었는데, 네 조용해라고 했니 안 했니? 응? 또 툭! 옌총민이 머리통은 또 한번 딱 하고 내려가서 이 뜨끈뜨끈한 혈액까지 흘러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옌총민은 이 다짜고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는데, 어이, 그 누가 가서 화장실에서 이 찬물을 한 통 퍼오라. 이어 이 찬물을 끼얹고 옌총민은 정신을 차리는데, 이어 눈을 뜬 옌총민은 바닥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. 아까 옌총민이 부름을 받고 달려왔던 경찰관 두 명은 이미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투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지금 주인이 부하놈들이 권총들을 빼들고 그 경찰관들을 위협했으니 말입니다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이 자신이 앞에는 주인이 왼손에 시가담배를 딱 꼬아물고 오른손에는 오사시 권총을 떡하니 쥐고서 째려보고 있는 거였었는데, 겠니? 너 지금 납득이 잘 안 되지? 응? 이 시꺼먼 놈들이 대체 어떠한 놈들에게 이 정도로 살판 치냐고 궁금하지? 옌총민도 사실 그것이 아주 궁금했었는데, 감히 경찰서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이 경찰서장까지 때릴 정도라면 대체 어떠한 놈들인지 말입니다. 자, 이러자 내 이름을 하나 댈게. 수호창유라고. 아니, 지금 하빈시의 시장이지. 내 누나가 누구누구다. 응? 그러면 이 여러분은 궁금하겠는데, 소창유가 할빈 시장인데 이 소창유가 주인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누나는 뭔 누나인가고요. 사실 이 주인이 누나가 그 소창유가 제일 이뻐하는 첩이었었다고 합니다. 네? 첩? 첩?
첩이라면 그 집에 와이프가 아니고 밖에서 찾은 그 여자? 네, 맞습니다. 중국에서는요, 요 쇼산 문화라고 매우 유명한데요. 정치를 하든지 돈이 많든지 건달 바닥에서 큰 형님이든지 이 밖에다가 다 첩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. 만약 요 이쁘고 말 잘 듣는 첩들이 한두 명이 없으면 그 사회에서는 멘즈가 안 선다고 하는데 이러한 첩이 한마디 애교는 그 소창유의 집의 마누라의 말보다는 이 몇 배 빼는 더 힘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 제 아무리 전체 할빈에서 이 제일 센 넘버원 시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꿈뻑 죽는 첩이 더 센 거라고 합니다. 근데 그러한 첩이 동생이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? 그 할빈이 전개 쪽에서는 아주 빵빵하게 먹히겠죠. 네, 이곳 대륙에는 참으로 희한한 문화가 다 있죠. 그러면 그러한 영도 간부들이 사모님은 집에 양반이 다들 알게 이 첩을 끼고 사는데 참느냐고요? 네, 이런 거는 참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. 이는 그냥 몇 명이 일탈 생활이 아니고 이미 그 사회에서 형성한 풍속으로 되었기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한두 명이 그러하면 이 신경도 쓰이고 싸우고 어찌려고 그러겠는데 이 전체 사회가 다 그런데 뭘 어떡하겠습니까? 하여 집에 경사가 있게 되면은 이 본처와 첩들은 다들 함께 모여서 경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 그러한 총애를 받고 있는 할빈시 시장이 첩이 동생이다 이미 끝났죠. 옌초밍은 요헤헤 거리면서 태도가 180도로 확 바뀌는데 아휴 어르신 다짜고짜 그분 이름부터 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이따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제가 보는 눈이 없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? 그러자 주인은 피식 웃는데 이 류팡즈는 내랑 아주 친한 아웃사이다. 기차역에서 10만 위엔을 도둑질 마쳤다는데 너가 받아줄 수 있지? 빨리빨리 해결해라. 내도 많이 바쁘니까. 에? 예? 그러면 말입니다. 옌초밍은 과연 그 웬나 일당들한테서 10만 위엔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? 당연히 오케이겠죠. 비록 저번에 웬나니 이 러방즈와 얘기해서 그 누구라도 도둑질해온 돈을 돌려주지 말라고 하였지만 몇 명은 제외인데 그것은 바로 웬나과 짱주인 그리고 옌초밍이 지인이었다고 합니다. 옌초밍이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이 10만 위엔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네, 이 옌초밍이 어떠한 놈입니까? 저기요, 주인 어르신. 사실 이 10만 위엔을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는 무조건 그 기차역이 건달 바닥을 이 꽉 틀어잡고 있는 저웬나 일당이 한 짓일 텐데 이 문제는 그놈들이 제 말을 안 듣는다 말입니다. 어르신도 아까 보셨겠지만 이 제가 많이 약해요. 하여 이 위층의 영도 간부들한테서 욕을 많이 먹죠. 내가 그놈들을 보고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아주 뭐 내 말을 개방귀가 하고 듣는 놈들이거든요. 제가 놈들이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데 아니면 어르신이 직접 전화해서 이 찾아가는 거 어떨까요? 그랬구나. 그지야 주인은 이 오른손이 권총을 다시 집어넣고는 손을 쩍 뻗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였답니다. 경찰서장님, 그 아까는 미안해서 내 성격이 워낙에 못 같아서 말이지. 나중에 뭐 무슨 일 있으면 내를 찾소. 자, 명함. 이 전체 할빈 바닥에서 전개 쪽이나 건달 바닥이나 다 문제 없어. 야, 그래. 그럼 그렇게 수고하오. 예? 예. 그러자 옌초밍은 두 손으로 그 주인과 악수를 하고 이 친히 경찰서 밖에까지 배웅을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놈들 차량이 다 출발할 때까지 굽신굽신거리다가 놈들이 다 떠나자.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가는데 서장님 제가 귓바망이 한 대 맞은 건 그렇다 치지만 이 서장님이 맞은 거는 그냥 이렇게 참아야만 하나요? 곁에서 왕위에도 이 덩달아 씩씩 거리는데 그럴 리가 있나? 우리가 아니어도 이 저놈들을 화끈하게 교육시켜줄 놈들이 있다. 그 아까 내가 저놈들을 전화번호 줬지? 예? 그지야 왕위는 이 알아채면서 연신 엄지손가락을 빼들었다고 합니다. 이어 주인은 이 벤츠 뒷좌석에 척 앉아서는 띠띠띠띠 웬난한테 전화를 넣는데 왜 내 서판구역에 주인이다. 내 아우가 기차역에서 돈가방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안에 10만 위엔이 들어있거든. 난강 기차역에서 이 도둑질 마친 물건은 저 웬난을 찾으면 된다며. 내 멘즈를 한번 줘서 그거 돌려달라. 그럼 넌 나중에 서판구역에 오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오케이다. 어떠야? 뭐? 서판구역이라고?
네, 이 서판구역에서 왜 나니 뭐 다른 놈이 멘즈가 필요할까요? 이미 전에 그것이 강바즈 머즈도 이 무릎을 꿇렸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왜 나는 또 갑자기 심심해 놨던지 장난을 치는데 오, 서판구역에서 너 주인이 이름을 대면 다 먹히니? 괜찮다야. 그 파랑색 가방 그러지? 내 다 안다. 그 가방에 이 플러스 해서 안에 신분증과 여러 증서들까지 이 보너스도 다 돌려줄게. 그러면 이 서판에서 한 가닥 하는 주인이 멘즈가 서는가? 알았다. 그러자 그러면. 이거 왜 나니 전화를 끊으려 하는데 이 주인이 급급히 얘기하는데 어이 너 지금 누구 놀리니? 그가 가방이 얼마나 한다고 내 그걸 돌려받으려고 전화까지 하겠니? 10만 위에까지 다 넣어서 곱게 가져오라. 어쭈 요놈 봐라. 그러자 왜 나니 목소리도 별로 안 좋아지는데 10만 위에? 그거 다 똥이 된지 오래다. 어? 알았니? 여 이 두 놈은 전화기에서 서로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한바탕 다퉜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주인과 왜 나는 성질이 아주 비슷비슷한 두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쓸데없는 말은 필요 없었으며 이 말도 안 되면 한바탕 부는 거죠 뭐. 그렇게 그날 오후에 이 곧바로 한바탕 붙으려고 약속까지 잡았다고 합니다. 오늘도 심심하진 않겠네. 근데 이 애들 다 어디 갔니? 전화해서 다 불러들여라. 그들 아지트에는 지금 류수안과 짱준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이놈들은 이 대낮부터 이발소에 가서 아가씨들을 놀러 갔다고 하는데 낮에는 이발소에서 이 머리나 감으면서 아가씨 몸이나 슬슬 만지다가 이 괜찮으면 또 한바탕 하는 거죠. 그 당시에 이발소 아가씨들 100위엔이면 했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겠죠. 평상시에 아끼고 아꼈다가 이 어쩌다가 한 번씩 가보는 장소겠는데 하지만 지금 어린 나이에 이 돈을 막 쓸어 담고 있는 이놈들한테는 껌값이지 뭡니까? 그렇게 낮에는 이발소에서 한바탕 철썩이고 이 밤에는 또 룸사롱으로 가봐야겠죠. 이어 저 아가씨는 이 어떠어떠하다 어떠어떠한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초이스를 하는데 이제 20대 중반이 놈들이 없었으니 이 혈기 또한 얼마나 왕성하겠습니까? 아주 뭐 낮과 밤으로 맨날 철썩여도 모자랄 나이겠는데 이어 링한창이 전화를 받고는 이 곁에 왕후거한테 툴툴거리는데 후거야 고만 해라. 조직에 일이 생겼단다. 집합이래. 그러자 어? 내 이제 위에 큰 대가리는 씻었지만 이 밑에 작은 대가리는 아직 못 즐겼는데 그렇게 저 후스까지 통화가 되고 거의 다 금방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응? 당리창 이놈만 통화가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러면 당리창은 이때 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였을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당리창은 이 점심을 아지트에서 먹고 멀리도 안 가고 곧바로 이 아지트 밑에서 장기를 두는 걸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야야 비켜라. 네가 뭐 장기의 장자도 아니야. 에? 이 형님이 두는 걸 한번 봐라. 12엔 치기야. 당리창 이놈은 아지트의 바로 밑에서 이 장기를 두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렇게 장기를 아주 재밌게 두고 있는데 이 문 밖에는 한 어린놈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놈은 딱 봐도 나이가 20살도 안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얼굴은 까마잡잡하고 이 옷차림 또한 거지처럼 아주 너덜너덜하게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. 얼마나 안 씻고 다니는지 이놈이 걸어 다니는 곳에는 이 파리가 앵앵 꼬이면서 따라서 날아대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 형님의 말씀 좀 묻기쇼. 여기 어느 분이 저 웬난 형님이십니까? 헤헤헤. 에? 당리창이 이놈을 올려다보자. 네, 딱 봐도 그냥 길가에서 이 밥이나 한 숟가락 빌어먹는 놈인 게 아니겠습니까? 저 웬난은 왜? 에? 뭔 일인데? 이깟 놈이 웬난을 찾아 당리창을 자신이 장기를 계속해서 두면서 묻는데 네, 저 웬난 형님을 따라서 이 흑사회 건달 바닥에서 큰 형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다. 다들 건달이 되면은 엄청 위풍당당하고 이 쎄다고 해서 나도 쎈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. 뭐? 그 얘기를 들은 당리창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데 네, 근데 이 금방 길바닥에서 밥구거리나 하다가 달려온 놈이라고 해도 충분히 믿겨질 정도로 초라한 놈이었다고 하는데 건달을 하는데 학력과 인물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? 건달은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줄 아니? 뭐 이러한 거지 같은 것들도 다 얘들아 썩 꺼져라. 네, 그러자 이놈은 묻는데 형님에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욕하는 겁니까? 라고요. 그러자 이 곁에서 보다 못한 장기를 두던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데 어이 꼬맹이야 너 이분을 모르니? 바로 그 저 외나 일당이신 당리창 창거가 아니니?
너 빨리 깍듯하게 이 장거라고 부르지 않고 뭐하니? 그러다 당이창이 후회후회 손짓을 하는데 됐다 됐어. 응? 딱 봐도 정신이 나쁜 바보의 알거지 같은 놈인데 이 신경을 끄고 장기에나 집중해라. 그리고 니놈은 저리 멀리로 썩 꺼지고 이놈아. 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 봐라 이거. 그러자 이놈이 얼굴 색 또한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네가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을 함부로 욕하는 거 아니지야. 어? 네가 그리 쎄야? 야, 내 한번 물어보자. 네 그리 쎄야? 어라? 이 어린 놈이 감히 당리창한테 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저리 썩 안 꺼지니? 응?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들게 혼나야 꺼지겠니? 아니지 아니지. 네 같은 걸 상대하게 되면은 이 내 손만 더러워진다. 저리 썩 꺼지.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? 당리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놈이 글쎄 자그마한 손칼로 그의 배를 푹 하고 찍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자신이 배를 만져보니 이 시뻘건 액체가 흥건한데 이놈이 감히 당리창이 허리 뒤춤으로 손이 가려고 하는데 또 푹 또 찔러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총을 빼려고 에? 자 빼봐라 에? 또 빼봐라 또 빼봐라. 당리창은 순식간에 이놈한테서 세 칼이나 찍히고는 털썩 주저앉는데 하지만 이대로 이 그냥 당할 당리창이겠습니까? 또 슬그머니 손을 허리 뒤춤으로 넣는데 어쭈 니놈도 참으로 지기다. 아직도 총을 빼려고 이따 실컷 먹어봐라 이놈아. 또 두 번을 찔렀다고 합니다. 아, 알았다 알았다 그만해라 내 아이 뽑을게. 그제야 당리창은 이 두 손을 바짝 들었었고 이 어린 놈이 가서 당리창이 권총을 뽑아서 드는데 와 이게 바로 권총이라는 게야. 멋있다야. 이렇게 쏘는 게야. 이렇게. 이놈은 권총이 안전장치도 풀지 않은 채로 요리 만지고 저리 만지면서 갖고 노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 이놈아 그만 놀고 내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라. 내일이다 거의 죽는다 이놈아. 그러면 이 당리창은 어떻게 다섯 번이나 찔렸는데 아직까지 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? 사실 이놈이 찍은 칼은 이 길가에서 주워서 갖고 다니던 자그마한 연필을 깎는 손칼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이 어디 있다고 전문 비수를 구하겠습니까? 그러면 이놈은 대체 누구였을까요? 감히 당리창을 찍었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